9월 3일 장애 빛나는 밤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? 저도 오늘 바쁘게 또 열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. 사실 바쁘다, 뭐 힘들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좀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데요.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신 한뭐 하버드 대학교인가? MIT인가 거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. 나는 그내 시간을 하루밖에 자지 않지만 그 샤워를 하는 순간에도 시간의 여유를 느끼면서 산다.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아 진짜 어디 가서 바쁘단 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오늘도 저에게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장이 빛나는 밤에 좀 요즘 계속 늦게 올리는 거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즘 인코딩 하는 시간이 평소에 갑자기 막 4배씩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한 30분 정도면 됐었는데 막 2시간, 3시간이 걸려서 이게 뭐 램인가? 뭐 이런 뭐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고칠 때까지는 좀 시간대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.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그래서 이 주식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주식분할,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.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 투자자로서 이 분할이 되고 나면 이 가격대가 줄어들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뭔가, 아, 내가, 나도 저걸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서서 이전에 이 베조스가 테슬라와 애플 분할로 인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 월가의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. 아무래도 이제 주변 지인 중에 그런 이제 금융권에서 월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베조스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실제로 미국 투자 사이트에 따르면 아마존 주식 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이후로 스플릿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98년도 6월 2일에 2대1로 한 번, 99년도 1월 5일에 3대1로 한 번, 그리고 99년도 9월 2일에 2대1로 한번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있고요. 2000년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지난 네 번의 컨퍼런스 콜에서 단한 번도 이 주식 분할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. 그러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좀 꼽히고 있죠. 그런데 오늘자로 이 3,500달러에 거래 중인 아마존이 다우지수에 편입되기에는 이 가격대가 너무 높다는 평가가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우지수에 좀 편입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나 주식 분할을 하든 안 하든 그 누구에게도 주식 분할 그 자체가 투자의 목적이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 텐데요. 그 펀더멘털과의 자산을 베이스로 그 기업을 평가해야겠죠. 이 아마존은 실제로 이 현금 흐름과 매출,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, 그리고 이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, 이 아마존의 어떤 새로운 태양 같은 그런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죠. 이 클라우드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요. 기업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, 이노베이티브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. 뭐, 최근에는 이 머시디스, 그러니까 이 벤츠죠. 메르세데스 벤츠, 전기차 1800대, 항공 배송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다양하게 미래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오늘은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고자 하는데요. 아마존은 일단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서 스플릿 가능성이 높고, 현재로서는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기업 중에 어떻게 보면 제첫 번째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 베조스가 뭐 애플을 의식한다, 안 한다, 이런 것을 떠나서 다우지수 편입했을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, 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매출은 30%, 마진은 40%이 증가했고,
또 증가할 전망이라서 다우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스플릿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현재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분석글을 낸 애널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테슬라에 비해서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애플에 비해서는 overvalued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역시 애플인가요? 뭐 어찌됐든 이 다우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아마존이 스플릿을 하지 않고는 좀못 배길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 항상 언급을 해드리지만 관련 내용은 밑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.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 보스턴이거든요. 내가 저기서 뭐 어디에서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에서 좀 즐겁게 생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뉴욕일 수도 있고 또뭐 이탈리아일 수도 있고 좋은 곳 되게 많으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편안한 힐링 음악 들으시면서 하루 마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뵐게요.